KBS가 올해 초부터 연속 보도한 부기면 소각장 집단 암과 영월과 괴산 폐기물 매립장 조성 등 산업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 대책위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산업 폐기물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적으로 관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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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책위와 전국 환경운동연합, 농민회 등을 주축으로 전국 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본의 탐욕이 전국 농촌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등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0년 동안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그 분진으로 인해서 진폐증과 폐암이 발생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갔다가 산업 폐기물을 묻고 돈을 벌겠다. 또 전국 폐기물의 90%를 차지하는 산업 폐기물을 민간에 맡겨 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얻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팔짱만 끼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 폐기물 공공책임제와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등을 공론화하고 정책 의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고 막대한 이익은 민간 기업이 챙기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농촌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폐기물 처리장. 전국 대책위 출범으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